2019평년 가공용 캐드캠 1 캐드캠. 오늘의 팁에서는 원통 형상이 아닌 타원 형상의 솔리드 모델에 도면 객체를 감싸기 위한 랩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로터리 인덱서를 포함하고 있는 도면층을 먼저 끄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솔리드 모델과 도면 객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평면에 있는 도면 객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색상 선택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도면 객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 관리자로 가서 서비스 작업을 누르고 객체 회전 투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원 형상에 감싸게 하도록 1CNC에게 명령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모델을 선택하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원캐드캠은 감싸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기존에 도면 객체를 포함하고 있던 도면층을 끄게 하여 새롭게 감싸게 된 도면 형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 원캐드캠은 참 쉽고 편리한 가공용 캐드캠입니다.